안녕하세요 여러분, 푸악투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반 민간 항공기는 약 3,500갤런의 제트 연료를 싣고 있습니다. 이 연료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위험한 가연성 물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항에서 비행기 추락이나 기타 사고 발생 시 아주 작은 불꽃만으로도 불과 몇 분 만에 불길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현장으로 소방차가 출동해야 합니다. 크래시 텐더라 불리는 이 차량들은 일반적인 소방차보다 훨씬 대단한 활약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노즐 유형을 보유한 크래시 텐더는 많은 양의 물과 난연제를 싣고 강력한 엔진을 통해 화재 현장에 즉시 도착합니다. 매우 다재다능한 이 기계는 몇몇 놀라운 최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식 소방차에는 표준 디자인이 없습니다. 몇몇 주요 회사들이 소방차를 다양한 모델로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들은 현재 운영 중인 전 세계 4만 개 이상의 국제공항에서 활약 중입니다. 모든 크래시 텐더는 스스로 화재 진화 작업을 진행하여 소방관들을 안전하게 화재로부터 떨어져 있도록 해줍니다. 소방관들은 항상 폭발이나 역풍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을 마주하기 때문에 이는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화재 진압 방식에 있어 여전히 사람의 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응급 구조대 팀 전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항같이 큰 공항에서 운영되는 제80번 소방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항 활주로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백 대의 운송수단과 수천 명의 직원들이 24시간 동안 분주히 이곳을 지나갑니다. 이 중 대부분의 운송수단은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시속 수백 마일로 이동하는 민간 항공기입니다. 공항 화재는 소방관들에게 확실히 위협적인 상황이지만 넓은 숲에서 발생한 불을 진압하는 것과 비교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산불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매년 수백만 에이커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2021년에만 8,600건 이상의 산불을 통해 260만 에이커의 숲 외에도 3명의 사망자와 3,600개 이상의 구조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소방서는 계절별 소방관들을 소집하여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기술의 발전을 통해 지상의 소방관들은 공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Water buckets, we hook it up to the cargo hook underneath the 60, and whatever the firefighters on the ground need. They need water placed along the fire line to give dozers time to work in fire line to help them work with
hand lines that they're working in and get some water to cool things down, all of that, whatever the ground crews out there on the fire line need, we help support them with it. Haziman, 오늘날 물 외에도 효과적인 소방 활동을 위한 물질이 있습니다. Okay, we got a good lookout there. 바로 불이 지나갈 길을 막아주는 특수화학 난연제입니다. 물은 주로 불을 끄는 데 사용되며 이 난연제는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습니다. 따라서 화재 현장 주변에 난연제를 뿌립니다. 이 특수물질이 숲 바닥과 나무 위로 적절히 분사되면 불길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정밀한 낙하 분사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소방대원들이 표적 낙하 훈련을 수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방출되는 수천 갤런의 액체는 지상에서 작업하는 소방관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난연제의 구성물질은 대부분 물이지만 약 10%의 비료와 기타 해로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불 진압에 사용되는 또 다른 중요한 도구는 모듈식 공중소방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C-130과 같은 대형 항공기의 화물칸에 설치할 수 있는 특수장치로 최대 3,000갤런의 물이나 난연제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다방향 노즐은 대원들이 난연제를 적시적소에 분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We all know that there's a lot at risk. We hear it time and time again once we're back on the ground at the fire bases and we see the guys that have come in from being on the fire lines who are just filthy with the dirt and soot and ash and they're giving us a fist bump and a thank you for seeing you know, the retardant come down. While we're able to help out, they're the ones that are doing the brunt of the work and actually digging the lines and stopping the fire. 오늘 보신 바와 같이 기후 변화를 더 악화시키는 산불과의 싸움에서 이러한 효과적인 시스템의 사용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